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아,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. 자격이 없다. 예, 예. 국민들이 위임해 주는 그 거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 그래도 죄송함을 표함으로써 공감이라도 그 비판에 대해서 공감이라도 해야죠. 지금은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국민과 싸우는데 대개 지금 국민의 80%는 뭐 80%까지는 아니어도 70% 정도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이 상태는 국정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. 예.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태라도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경우는 의석을 많이 갖고 있을 때. 의석도 없잖아요, 지금. 최악이네요.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, 지지율이 없어도 당청 간의 갈등이 좀 덜할 때 갈 수 있죠. 당청 간의 관계는 이제 깨졌고 의석은 야당이 다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 지지율은 바닥이면 그럼 뭘 할 수 있냐고요. 근데 이 상태인데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수석이거나 실장이란 분들이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. 그럼 사기꾼들 아닙니까, 그거는? 19일이었죠. 야당 주도로 법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, 최상병 특검법, 취업화폐법. 이 세 법안 모두 이제 10월 4일이 마지막 날이죠. 결국에는 거부권,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, 그리고 명품백, 그 다음에 선거 개입 문제까지. 네, 이 선거 개입 문제 때가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까 10월 10일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까 야당은 또 서둘러 얼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제의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약간 민주당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분위기다라고 말했죠. 나올까요? 전 안 나올 것 같은데. 나오면 예. 예를 들면 지금 제3자 특검법은 뭐 지난번처럼 뭐 대법원장 뭐 추천이라고 뭐 했지만 비토권을 갖는 거잖아요. 지금 민주당이.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한동훈 대표 안대로 만들어도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더 일찍 털었어야 했는데 못 한 거가 계속 가고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청소 개입권인데 그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. 그때 뭐 장해찬도 뭐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누구를 그런 상황이고 문자도 뭐 일시패갖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진짜 그 이탈표가 나온다 하나라도 뭐가 통과된다 특히 뭐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그럼 당은 분당이죠 그냥 분당 예, 그건 문 닫는 거죠 네. 예, 그건 수습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할 거라고는 뭐 안 보입니다. 그렇게는 안 보일 거다라는 네. 말씀이신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얘기도 저 또한 얘기하기도 지겹습니다. 발의하고 뭐 제의 요구하고 발의하고 제의 요구하고 이거에 계속 연속인데요. 이제 상수가 돼버렸어요. 이쪽에서는 특검법 발의하고 이쪽에서는 제의 요구하고가 서로 상수가 돼버렸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변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변수는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.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. 근데 이탈표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주려면 우리가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변수 중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들어갈까요?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뭐 그건 당연히 들어갈 텐데 네.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월 16일에 있는 재보궐선 결과가 네. 누가 이기든 지든을 떠나서 의미 있는 뭐 득표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작지만 그게 어떻게 해석될 거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인가요? 오늘 저 위증교사 오늘 오후쯤 아마 검사 구형이 있어요. 네. 그거는 뭐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도 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구속수사할 필요 없다고 해놓은 건데 지난번에 그 선거법은 2년 구형을 했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뭐 100만 원 이상 형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되고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이건 이제 집행유예 이상. 예. 그래서 오늘 검사들과 얼마나 구형할 거냐.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은 11월 15일 날 선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위증교사도 연내에는 되는 거라고 보면
그 재판 결과 선고 1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, 딱 우리가 유추해보잖아요. 아, 이건 이렇게 되면 아, 2심도 쉽지 않겠다. 이런 판단이 나오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노선.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탄핵을 한다, 뭐 검사 탄핵한다 이러는 거는 다 전제가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분을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는 거예요. 근데 방탄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.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죠. 아. 아, 이건 이제, 아, 이건 이렇게 해갖고는 구하기는 어려우면서, 구하지도 못하면서, 우리 당의 그 이미지만 계속 더 쌓여간다. 예. 예. 그리고 이제 1심이 선고 나온 상태에서도 계속 간다면, 이거는 안 좋다.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그, 뭐, 흐름일 수 있겠고,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, 대통령실은 일단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죠. 네. 대통령과 이대로 가면 결론이 너무 뻔하니까, 2년 6개월 딱 중반쯤이 이제 그 5월 9일 날 취임했으니까, 선거는 3월 9일 날이었지만,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러 승리로부터는 2년 6개월이 지났지만, 취임으로부터는 이제 11월 9일이 뭐 언저리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전에. 그러니까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대로 못 간다. 이게 대통령이 저는 10월 달에 예. 11월 9일 날 그 딱 그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인데 지금 10월 달이 오늘 9월 30일 끝나면 10월 한 달은 온전히 하프타임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지금 요번 전 지금까지를 쫙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한 달 대통령이 진짜 뭐 밤마다 많은 사람들을 각계각층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지금까지 대화했던 사람들 내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아 제가 그동안 이런 판단 잘못했고 이런 건 좀 제가 이런 건 조금 아쉬웠고 제가 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. 이렇게 딱 하고 이런 걸 앞으로 하게 해서 야당과도 대화하고 여당은 어떻게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다. 이게 한번 대통령이 뭐 먼저 변한다는 게 전제되고 그 뒤에 사과가 따라와야 의미가 있지 이 사과는 뛰어나서 이 사과만 해갖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의미가 없다. 네, 그러니까 저는 계기가 어쨌든 그 딱 임기 절반 넘어가는 그때 대대적인 뭔가 이렇게 그 변화를 하는 걸 전제로 정서적 혁신이네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야당한테도 총리 인준 좀 부탁하면서 내가 이런 분들 중에 총리를 하려 그러는데 좀 인준 부탁한다. 그래 앞으로 정치를 조금 하자. 뭐 이렇게 하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지 이들 어떻게 가겠어요. 근데 그 정서적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도 된다고 하는 그 뭐 강경파들 뭐 사람들 아니 이 정도 실패했으면 좀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좀 물러도 좀 날 줄 알고 아니면 안 물러나도 좋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플랜 A가 안 먹혔으니까 한번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전략적으로라도 예, 그렇죠. 예, 예. 마음은 안 변하더라도. 예, 예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지금 말씀 그 정서적 혁신 말씀 주셨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F 쪽으로 혹시 권력자들이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그 내외 분들이 생각보다 상처를 잘 받나? 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.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. 당신들을 향한 비판에 생각보다 상처를 많이 받나? 그래서 맞습니다. 이건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내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공작의 문제이기 때문에요. 그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임으로 듣지 마세요라는 말이 혹할 수밖에 없나?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건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변화가 있었다. 그 얘기를 이제 뭐 방송 중에 누가 토론 중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. 원래 대통령 후보들은 변합니다. 대통령은 안 변합니다. 다시. 예. 아니 대통령 사람이 윤석열도 변한 걸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때는 변합니다.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고 나면 안 변합니다.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권력자들이 무너진 길이고 그렇게 간 거죠. 그리고 그러면 그 전략가들이면. 내가 사실 국가의 안보도 책임져야 되고 경제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. 그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.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이라는데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 생명과 재산과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냉정해야 됩니까? 아, 그 뭐 그런 것까지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제복 입은 사람들이 충성하겠어요? 그러니까
군인들이 또 뭐 저 남극에 가서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전략도 있고 군사적 전략도 있고 또 도덕적 기준도 우리보다 높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 충성심도 생기고 애국심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죠. 아까 전 정서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사과가 의미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혁신이 기대되십니까? 기대하는 거죠 그냥. 기대해요. 기대를 그냥 하는 거죠. 전망하는 건 아니고.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과도 의미 없다면 사실상 대부분 사과도 결국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네요.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지금 화력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맞추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그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,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커트를 계속 두고 있는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오늘이었나요? 며칠 전이었나요? 그 국민의힘의 이상해 의원은 이제 나와서 그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는 거는 민주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고 그 사과는 끝없이 다른 사과를 낳고 다른 사과를 나올 것이다. 따라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. 이런 의견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팽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? 예, 여전히 팽팽.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라도. 그러니까 믿기지 않으시군요. 그거는 예.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아,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. 자격이 없다. 예예. 예. 그거는 아, 예. 뭐 그러니까 국정이 뭔지 대통령실이 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임해주는 그거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 그래도 죄송함을 표함으로써 공감이라도 그 비판에 대해 공감이라도 해야죠. 지금은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국민과 싸우는데 대개 지금 국민의 80%는 뭐 80%까지는 아니어도 70% 정도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 상태도 국정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. 없죠. 예.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태라도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경우는 의석을 많이 갖고 있을 때. 의석도 없잖아요, 지금. 최악이네요. 네. 예.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율이 없어도 당청 간의 갈등이 좀 덜할 때 갈 수 있죠. 당청 간의 관계는 이제 깨졌고 의석은 야당이 다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 지지율은 바닥이면 그럼 뭘 할 수 있냐고요. 근데 이 상태인데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수석이거나 실장이라는 분들이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. 그럼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거는? 사기꾼이다라는 네. 말씀까지 그래 적어도 그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면 대통령께 전략적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시나리오별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은 뭡니다.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뭐 뭐는 레버리지는 뭡니다.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. 그러니까 이거가 무조건 옳고 이건 절대 틀렸습니다라는 게 정치가 수학도 아니고 아 지리산 계곡 올라가거나 북한산 계곡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길은 수십 개의 길이 있는데 좀 완만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건 좀 급경사지만 좀 빨리 올라가고 아주 풍광이 뛰어나고 뭐 이럴 수 있는 선택하는 거죠. 선택하는 거.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갈 땐 이럴 가능성이 좀 있고 이 길로 갈 땐 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참모들은 계속 그 안을 제시를 해야죠. 가갖고 아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참모가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맞는 말씀입니다. 민주당의 프레임에 당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결국에는 국민과 싸우게 될 거다라는 아픈 이야기, 박성민 대표 이야기 좀 부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요. 마지막 질문, 두 번째 토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. 이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아까 전에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결국에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다 급기야는 며칠 전이었죠. 그 탄핵을 위한 밤까지 국회, 안에 대의원 회의실에서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 지금 거의 뭐 선거를 앞두고 약간 마지막 방탄이라고까지 좀 보여집니다.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.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.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반복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여론전을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거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심적이 상당한 압박이 되긴 될 겁니다. 물론. 예, 그런데 이게 너무 비판을 받아갖고.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날 거라고 저는 보냐면 11월 16일이나 이제 위증교서까지 다 나오고 나면 둘 다 풀렸어.
기대한 대로 판사들이 뭐 당선 무효용 아래로 해서 뭐 유죄라도 네. 뭐 100만 원 이하형이라든가 예. 유진 교사는 뭐 벌금형이라든가 예.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. 그러면 민주당도 전략을 수정할 거예요. 이제 야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벗었다 의심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계속 탄핵하거나 무슨 장애 집회를 얘기하고 이렇게 계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겠어요? 역풍이 불 테니. 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따라서 중도지향적으로 완전히 선회하면서 그것도 저는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공간이 열릴 거라고. 반대의 경우도 아까도 말했지만 야 이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됐고 이 여론이나 탄핵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뭐 방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거다. 이거 계속 가야 되냐? 그러면 일각에서 반명 중에 일부가 뭐 얘기가 나오겠죠.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하려다가 민주당 완전히 그냥 다 망하겠다.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느 쪽이든 나올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사실은 그냥 뭐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거 아니냐. 일단은 그때까지는 11월 15일 뭐 그 기점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전선을 더 불태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